2022년 고난주간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매일매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심도 고맙습니다. 이 은혜, 이 힘,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43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박희준 장로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 온갖 고초를 당하시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몸이 되어 로마 병정의 채찍과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셔야 했던 주님을 묵상하며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고 조롱했던 로마 병정과 유대인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아멘. 입으로는 내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겠다고 외쳤지만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육신의 연약함으로 잠들었던 제자들처럼 저희 또한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주님 가신 길을 따르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찾아온 고난 앞에서는 눈물 지으며 고난 안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도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오래전 있었던 이야기처럼 무덤덤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금요일 이른 아침 주님이 못 박힌 손 위에 저희의 손을 올려놓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는 주님의 절박한 마음을 바라보며 구멍나고 상처받은 주님의 손을 만지고 채찍에 맞아 찢어진 주님의 몸의 얼굴을 비비며 그 아픔과 그 상처를 온몸으로 느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바라옵기는 새벽 딱 울기 전 주님을 모른다 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다면 지고 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앞에 찾아온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강석교회 성도 모두가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귀경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강가로 생수의 강가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아침 주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도 모두가 은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넘어뜨리신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19장 2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 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노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동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늘 새벽기도 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 다른 시간에 기도했던 분도 그렇고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새벽기도에 가야 된다 그러면 잘 때 긴장도 좀 되고 또 잠도 설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일 새벽은 모이지 않고요. 그 대신 내일은 11시에 그 사순절 마지막 날 기도회를 가질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우리가 사순절 했던 것처럼 온라인으로 11시에 사순절 기도회 마지막 시간이 방영이 될 겁니다. 제가 인도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주일 새벽은 부활절 새벽입니다. 물론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고난주간의 극치는 열매는 부활주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주일 새벽 기도에도 더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괜히 내일 새벽에 나와서 이곳을 방황하는 분이 없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그 18장, 19장 그 두 장에 걸쳐서 체포당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가야바의 관정으로 끌려가서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 빌라도의 재판, 십자가의 달리심 그리고 죽으심을 기록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요한복음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간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독특한 이야기들도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은 기록연대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비해서 한참 뒤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학자들의 생각은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 이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잘 알고 있는 사실들, 보편적인 얘기들은 요한은 생략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보편적인 얘기 가운데도 베드로의 부인같이 꼭 중요한 얘기들은 기록을 하고 있지만요. 그리고 요한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런 재판의 과정들 속에서 어쩌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는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으니까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조금은 그 깊이 있는 얘기들, 뭐 예를 들면 안나스와의 관계라든지 그 빌라도와의 얘기, 빌라도의 심정들, 왜 재판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요한은 의미 있게 기록을 합니다. 18장부터 쭉 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부분은 내일 사순절 기도의 마지막 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체포당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의 기도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과 자주 가던 곳이었고 유다도 잘 알고 있는 장소입니다. 아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안 보인다면 제자들과 거기 있을 거야 이렇게 짐작이 가는 곳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체포를 피하려고 했다면 그 자리에 익숙한 자리에 가 계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18장 3절에 의하면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군대는 그 헬라어의 의미상 로마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정과 또 그 유대 공의회의 하수인들, 또 유대 공의회와 그 공의회를 좀 보호하려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경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들 사람들까지 끌고 옵니다. 당시는 유월절이었고 로마가 수많은 나라들을 지배하면서 그 지방에 뭐 분봉왕을 세우기도 하고 주로 총독을 파송했는데, 그들이 가장 신경 쓰는 건 뭐냐면 그 지역에서의 안정입니다. 로마가 그 자기들의 어떤 그 세계를 자기들 나름대로 그게 세계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수많은 나라들을 통치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슬로건이 뭐냐면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에 의한 평화. 사실은 로마의 무력에 의한 평화죠. 그렇기 때문에 각 총독들은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 내에서의 소요, 로마에 대한 항거, 또 어떤 분쟁, 싸움 이런 것들을 가장 금기시하는 것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는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서 메시아 사상이 더 점점 더 커져간다고 하는 것을 로마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소요가 없기 위해서 많은 군대들이, 로마의 군대들이 예루살렘으로, 흩어졌던 군대까지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경비했습니다. 아마도 이 군대라는 단어는, 그리고 이 일에 천부장이 개입되는 것으로 볼 때 천부장이 리더도 하는 로마 군대는 600명으로 구성된 로마 대대입니다. 그럴 때 어떤 성서학자는 이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과정 속에서 600명까지 오지 않았겠지만 최소한 중대급의 군대가 동원됐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순순히 잡혀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결과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끌려왔다고 한다면 그들은 한두 사람만 가서 예수님을 모시고도 올 수 있었을 겁니다. 잡아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따르는 무리들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로마의 협조를 구해서 군대를 끌고, 그리고 산헤드린에 소속된 병력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갑니다. 그런데 결국 이 일은 유대 지도자들이 이 사건을 주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력 충돌 없이 순수하게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들은 이제 이 일의 가장 주동자였던 대제사장의 관저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18장 13절에 의하면 먼저 안나스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을 취조합니다. 안나스는 그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한번 제가 안나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안나스는 전전 대제사장이었고 유대인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그 얼마나 이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에서 유능했는지, 한 명의 사위와 네 명의 아들이 연달아 대제사장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안나스의 가문이 유대의 종교를 쥐고 있다는 얘기고, 성전을 장악했다는 얘기고, 그럼으로써 겉으로 보이는 권위와, 그리고 예수님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고 지적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과 예배를 통한 부, 돈의 오고감, 이것을 쥐고 있는 사람이 안나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14절에서는 안나스를 이렇게 말합니다. 안나스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권고하던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야바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안나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서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죽어야 성전도 평안하고 우리 집안도 평안하고 로마와의 관계도 평안하다라고 늘 안나스는 얘기했고, 그 얘기를 대제사장 가야바는 공공연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자 이렇게 말은 못했지만 예수라는 인물은 없어지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편해,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해서 편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죽는 것은 그들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익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유대인의 어떤 그 종교적인 권력과 성전의 그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그들에게 유익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일을 꼭 성취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가야바의 뜰이라고 표현된 가야바의 관저에 안나스까지 와 있었고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안나스가 먼저 예수님을 신문했고 그 다음에 다시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18장 17절에 보면 여종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나는 아니요. 두 번째로 불죄는데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요. 그러자 종 하나가 또 와서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또 부인을 하고 이에 닭이 울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여기서 예수님이 얼굴을 돌이켜 부인하는 베드로를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공간복음 모두에는 베드로가 이때 나가서 통곡을 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부분을 베드로가 부인한 것만 얘기하지 베드로가 그때 울었다, 닭이 울었다를 생략합니다. 닭이 울었다는 생각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쳐다봤다는 것과 그리고 나가서 통곡했다는 걸 생략합니다. 이것도 역시 그 교회 내에 너무 잘 알려진 일이기 때문에 요한은 생략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사람이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를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19장 16절까지 아주 길게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일, 빌라도와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요한은 기록합니다. 아마도 이 시간은 아침이 시작되는 6시에서 7시, 8시 사이였을 것이고 우리 요일로 금요일 새벽이고 이제는 유월절입니다. 이제 유월절이 끝나는 시간이 불과 12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 흐르고 있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9절에서 빌라도는 묻습니다.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냐? 예수가 무슨 죄를 졌느냐? 그러자 그들은 얘기합니다. 이들은 이 사람은 행악자입니다. 행악자? 그리고 빌라도가 여기에 18장 31절에서 그러면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너네도 산헤드리니 그 정도는 재판할 권리가 있지 않냐?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그때 뭐라고 하냐면 18장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빌라도가 재판을 하지도 않았어요. 끌고 왔어요. 왜 끌고 왔냐? 행악자입니다. 그래? 그러면 니네가 가서 재판해라. 아니요. 우리 법에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수는 죽어야 된다라고 공공연히 얘기했고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사형의 결과를 만들어가지고 빌라도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형 온도를 내리거나 사형을 집행할 만한 권한이 없다는 걸 노마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적어도 빌라도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의 교권을 쥐고 있고 유대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정해놓고 시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합법적으로 죽이고 싶다는 겁니다. 재판의 결론은 사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우리는 죽이는 법이 없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18장 36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유대인의 왕이냐?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내 나라가 세상에 있었다면 이렇게 내가 순수하게 끌려오지 않았을 거다. 그러자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과 그 빌라도는요, 그 빌라도의 관정 안에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안에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지금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 재판정 자리로 들어오면 자기들이 정결을 잃게 되고, 다시 말하면 더러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유월절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밖에 있고요. 이 안에는 예수님과 빌라도와 관계된 사람들이 있고요. 빌라도는 여기서 예수님에게 얘기하고 그 결과를 밖에다 얘기하고, 그럼 밖에서 유대인들이 떠들면 또 그걸 가지고 예수님하고 다시 얘기하고, 이런 여러 번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 재판이 진행됐다고 요한은 아주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그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세 번 이상을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중에 38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것도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 빌라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될 거 없네.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나는 왕이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 빌라도가 볼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 감을 잡는 거예요. 유대의 총독입니다. 이것들이 지네 신앙의 종교의 헤게모니 가지고 싸우는 거구나. 이렇게 빌라도가 금방 잡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러니 좋다. 너네가 예수를 행악자라고 그러니까 유월절 특사 제도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래 행악자라고 하고 유월절에 풀어주겠다 내가.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바라바를 놔주십시오. 예수 말고 바라바를 놔주십시오. 그런데 바라바는 강도였다. 이렇게 40절에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유대인의 비유도 맞춰야겠고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채찍질을 합니다. 때린 후에 놔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9장 4절에 가서 예수님을 데리고 밖으로 가서 그 아우성치는 유대인들 앞에다 놓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랬더니 19장 6절에서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과 선동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를 외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래요. 그러면 너희가 데려다가 전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때 또 얘기해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그럼 니네가 데려다가 처리해라 그러면 나는 이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19장 7절에서 빌라도를 결정적으로 자극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는 것은, 그가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그래, 유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법대로 하면 그는 죽어야 될 사람이다. 빌라도는 갈등합니다. 예수를 죽일 만한 명분은 없고 유대인의 민심과 특별히 앞으로도 그들과 대화하면서 유대의 평화를 이루어가야 될 유대의 산헤드린의 멤버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위는 거슬릴 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는 없고 양쪽에 흡족할 만한 답변을 얻으려고 빌라도는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9장 12절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요, 당신이 만약에 여기서 예수를 놓아준다면 당신은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가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한 사람을 도와주는 자는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라는 말은 단순한 충성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이사를 지지하는 자, 가이사의 측근, 가이사의 편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여기서 예수를 놔주면 당신은 황제 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이거를 우리가 문제 삼겠습니다. 빌라도에게는 양심도 있었고, 물론 빌라도가 뭐 선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나름대로 법을 지키려고 하는 통치자로서의 최소한의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정치적인 요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당신 빌라도 이러면 우리 앞으로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는 황제에게 얘기할 겁니다. 당신이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자를 놔줬다고. 만약 무죄 석방을 한다면 당신은 로마 황제에게 위해되는 자를 옹호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이거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소요라도 일으킬 겁니다. 당시 빌라도는 로마의 정적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위치도 불안했습니다. 계속되는 유대에서의 어떤 소요들로 인해서 빌라도는 입지가 불안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9장 16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대제사장들이 제가 지금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이냐면요, 19장 15절에서 이렇게 해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러지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내가 너희들의 왕인을 죽이랴? 그랬더니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유대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라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로마 황제 말고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게 대제사장들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대제사장은 그때마다 하나지만 전직 대제사장들을 그렇게 예우해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한 말이 뭐냐면 우리의 왕은 황제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왕은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이 이 일 잘하면 우리는 로마에게 끝까지 충성할 겁니다. 이런 뜻도 되고요. 그리고 자기들의 신앙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드러나는 말이기도 해요. 급하기도 했고요. 예수를 죽이는 게 목적이니까. 우리 왕은 예수가 아니라 황제입니다. 그러니 죽이십시오. 결국 빌라도는 이런 모든 압박들을 못 이겨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는 것을 빼놓고 본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벌을 받기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배후에서 다듬으면서 그렇게 가게 하시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간섭이니까요. 물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일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계속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는 거죠. 지금은 고난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고 우리를 구원하는 이 일은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빈틈없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빌라도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도와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도와줄 수 없도록 상황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난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말로 얘기하면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뭐 밖에서는 소리 지르고 안에서는 정말 죄인 다루듯이 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견디시며 주님은 십자가에로 끌려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얘기는 이제 내일 사순절 기도회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이라는 게요, 죄라는 게요, 이렇게 맹목적이 됩니다. 대제사장과 그들의 하수인들, 그 로마의 지배 속에서도 권력을 누리고 부를 쥐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이 기득권자들은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각본을 만들어 놓고 재판 결과까지 결정해 놓고 빌라도를 압박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맹목적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악의 열매를 그들이 거둡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게 집요하게 그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고 그것은 망하는 길이고 그것은 결국 심판을 당하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갖 고난과 온갖 모욕과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리고 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을 보내며 찬란한 부활의 새벽을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끌려다니시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시며 십자가로 내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아프며 한편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커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그 고난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힘든 일이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마다, 아파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마음과 몸과 삶이 힘들 때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새 힘을 얻고 은혜를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고난의 금요일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이 사순절 마무리를 하며 부활의 새벽을 맞는 그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기도마다 응답하옵소서.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의 고난을 마음에 새기며 더 깊은 감사를 주께 드리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려고 다 짜맞춰놓고 그 과정을 진행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한걸음 다가가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